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달뜸 영상 시작하자마자 뭐가 돌아왔냐고요? 바로 한 2주 전쯤 업로드했던 이 영상 기억하실까요? 이 영상에서 잠깐 엔젤 파우더 탄산효소 세안제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이 영상에서 단독으로 소개해드리고자 또 가져왔어요. 광고지만 실제로 제가 첫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배송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근 3주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처음부터 꼼꼼하게 탄산효소 세안제의 매력 어필 제대로 해볼게요. 이 탄산효소 세안제는 자극 없이 각질을 녹여주는 파파야 효소 효과가 있어요. 단백질 분해 효소 성분인 파파인 효소를 미세한 나노 입자 크기로 쪼개어 묵은 각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다른 세안제와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탄산이 마이크로 버블보다 더 미세한 나노 크기의 약산성 탄산 버블이 파파인 효소와 만나서 목욕 속 노폐물을 강력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탄산이 바로 엔젤 파우더의 핵심 기술인데 전 세계적으로 탄산 온천이 이 피부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진짜 살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예로부터 왕들이 피부를 위해 탄산 온천으로 온천 행군까지 떠났다는 기록이 있겠어요. 이 탄산을 활용해 본 코리아만의 특허 기술인 탄산 온천 효과는 세안 시 피부의 노폐물과 잔여물을 아주 딥 클렌징 해주는 거예요. 탄산이라 자극적일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닥! 온 가족이 함께 사용 가능한 약산성 데일리 세안제로 부드러운 세정 성분을 담아 매일매일 사용해도 오케이! 출시로부터 13년 된 제품이고 누적 후기만 6,000개가 넘는 제품이라 긴 세월과 소비자들의 수많은 후기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증명해주죠. 약간의 물기가 있는 손에 동전 크기로 뿌린 뒤 손으로 비벼 거품 마사지 후 세안하면 끝! 피부 개선 효과에 우수한 가루비누인 이 제품은 특히 장기적으로 한 1-2주 정도 사용한 후가 피부 변화가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진짜 맞아요. 어디서 느꼈냐면 여행 갔다 온 후에 느꼈어요. 제가 최근에 거제도로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국내든 뭐 해외든 여행만 갔다 집에 오면 집에 온 당일부터 며칠 동안은 이 피부가 오돌토돌하면서 붉은기에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원래도 사용하고 있었지만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하는 이 탄산효소 세안제로 씻고 나갈 때는 최대한 연하게 화장하면서 이 피부에 신경을 한 1주 좀 넘게도 썼더니 지금 피부는 손으로 만지면 이 오돌토돌이 아닌 촉촉하면서 뽀득거려요. 또 제가 또 지성피부 이걸로 씻고 나면 그냥 싹 보고까지 비워지는 기분이 들게끔 뽀득뽀득거리는 느낌이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걸음 엔젤 파우더 탄산효소 세안제와 시작하세요.